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도 통합론을 들고 호남을 수대하고 갔지만 호남 중진들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분당론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육한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북을 찾아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대한 지역 민심을 타진하며 호남 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목포에서 박지원 전 대표가 안 대표 지지자가 던진 계란에 맞는 등 극심한 당 내홍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당 안팎에선 안 대표가 통합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호남을 다녀온 만큼 본격적으로 통합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그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당대회를 통한 합당 투표를 하게 되면 아마 합당 쪽으로 근소하게 좀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 대표를 연일 강하게 비판하며 통합 반대 명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평화개혁연대가 통합 반대파 20명 이상을 규합해 별도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는 분당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조만간 중대 갈림길에 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실화될 경우 호남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